봐봐. 계속 회불 걸리고 강화 효과 지워지고 이렇게 맞잖아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야, 지옥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국 서버 가이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만들 주제는 파티 던전. 새로 나왔죠? 영웅 레이드 안개 감옥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새로운 세트 아이템 나왔죠. 태양의 세트랑 달의 유산 세트. 둘 다 마나 회복 속도가 5% 증가하고, 태양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 적에게 수면 혹은 숙박 적용 시에 이제 그 시간 동안 스킬 쿨타임 증가시키는 거고, 달의 유산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에서 이제 전투가 시작되면은 면역을 바로 부여해 주는 건데, 경레나에서 아마 시작할 때 2마나부터 시작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풍헬레이드나 이런 거에 잘릴 위험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몇 개 먹기는 했는데 확실히 기본 옵션 자체는 되게 좋아 보여요. 네. 아직 영웅 안개 감옥 여기 코인 주는 거? 이거 바꿔먹을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바꿔먹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생기겠죠? 일단 새로 생긴 영웅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믹 자체는 똑같아요. 이게 원래 비타타운인데 레벨 60에 스킬 2줄, 이게 영웅이고 레벨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기믹이나 이런 거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서는 뭐 가급적이면은 두 마리 다 피를 빼놨다가 같이 잡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아닐 경우에는 타워를 먼저 잡고 남은 비타를 잡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비타를 먼저 잡으면은 클리프 랭커들도 뽁하면 뒤져나와가지고 우리가 늘상 하듯이 비타를 잡고 타워를 잡는 거는 그렇게 추천되지 않는다. 영웅 안개 감옥 비타 타워 공략은 우리가 항상 하던 것처럼 비타를 먼저 잡고 타워를 잡는 게 아니라 둘의 피를 같이 빼고 잡거나 아니면은 타워를 먼저 잡고 비타를 잡으세요. 약점이라고 하면은 타워 같은 경우에는 침묵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룬 대충 껴가지고 풍마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 같은 경우에는 강불이 먹힙니다. 얘가 잡어풀을 많이 걸어서. 그래서 하나린이랑 비도르비아로 이제 강불 넣어주고 졸라 패면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깨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애들 뭐 한 방에 맞고 뒤지지만 않게 광역기만 잘 피해 주시면은 깨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비타를 먼저 잡으면은 어떤 꼬라지가 나는지 봅시다. 헬로우 감사합니다. 바이. 똑같이 할 거예요. 하나린 쓰고 비다크 쓰고 돌벤 쓰고. 아까 말했지만 비타는 강불만 넣으면 돼요. 강불 풀렸네. 다시 얻읍시다. 강불. 오케이. 지금 있는 이 버프들 다 없어지죠? 호로롱. 불뱀뱀뱀. 계속 강불 넣어주면서 잡으면은 그렇게 안 아파요. 황야, 오우 쉣. 하나린, 강불. 잡았죠? 여기서 문제야. 타오가 궁극기를 난사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하듯이 잡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일단 아가리 봉이 회불도 있고 얘가. 봐봐, 회불이 계속 걸려. 그리고 한 대 맞으면 졸라 아파요. 봐봐, 계속 회불 걸리고 강화 효과 지워지고 이렇게 맞잖아요? 야, 지옥이 펼쳐집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비타를 먼저 잡고 나서 타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워. 자, 이러면은 엿되는 겁니다. 와, 방각 10단계 꽝. 네, 이래서 비타를 먼저 잡으면 안 돼요. 이 꼬라지가 납니다.
타우를 잡을 때는 뭐다? 침묵. 비타를 잡을 때는 이제 실명 아니면 강불. 그 두 개면은 게임 되게 쉬워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침묵 넣었죠. 침묵 용도로 얘를 쓸 거면은 표적을 좀 맞추세요. 너무 안 들어간다. 아무튼 잡았죠? 그럼 누구다? 사나린. 하나님 바꿔주고 무기 뒷무기 걸어주고 강골 넣고 쭉 치면 됩니다. 나린 나린 하나님. 어이쿠 하나님 강골 쇼쇼 힐. 쉽죠? 여기 들어올 정도의 고인물들이면 뭐. 아 장난감이 나라? 와 트리플 뱀파이어 어디서 막혔는지 이따가 이거 돌고 말해주세요. 상담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복귀 유저도 막힌 구간이 있을 테니까 어디서 막혔는지를 말해줘야 내가 알아요. 야, 서포팅 좋고. 너무 아파라. 사일런스. 어서 공격해. 너 이제 마나 날아갔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오르비아 이 스킬은 얘한테 강골 넣기용. 아 그럼 그냥 퀘스트 깨세요. 그냥 메인 퀘스트 깨고 있으면 돼요. 어퍼 날아다 뒤졌네. 강불 어쩌다 보니 신님 원맨 캐리인데 이거? 투힐러 이제 하나린. 어우 축하드립니다. 또 한 명의 뉴비가 나로 인해 수렁가에 들어다니. 예스. 네 완벽해졌다고 하죠. 강불 갱불 날이나. 오케이 주어 패면 돼요 이제. 공속감소 10단계. 응 강불 어쩔 강불 저쩔 강불. 끝. 이제 강불 못 넣으면 뒤져요. 강불 안녕. 이거 이 스킬 아낍시다. 혹시 나중에 버프 못 지웠을 때 플리커가 뒤졌네. 강불 넣었는데.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못 가. 투력 보너스는 받아야지 최소한.